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 아이 설란. 키가 좀 훌쩍 크죠. 요 분에서 그냥 계속 키우기가 좀 버거워서 약간 넓은 분에 이렇게 하나씩 떼서 심어 볼게요. 하나씩 떼서 심어야지 많이 이게 번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새로 그 하나씩 다 떼어서 심으신 분 보니까 예쁘게 자리 잡고 잘 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 작은 분에서 탈출 시켜줘서 조금 큰 분으로 이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요 분이 빨간 꽃이 피면 어울리겠죠? 요거 조금 널찍한 분입니다. 제가 뜯어서 하나씩 뜯어가지고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 좀 걸리더라도 뽑아서 키도 크고 그래서 겸사겸사 새뿌리가 많이 내렸네요. 그 사이에 얘는 노지에서 키워야지만 좋은데 이쪽에 남부지방에는 얘가 월동을 해요. 근데 그래서 겸사겸사 조금 넓은 분으로 이사도 시켜주고 내년에 내년을 기억하면서 또 뿌리 좋죠. 이렇게 하나씩. 생각보다 잘 뜯어집니다. 이렇게 분리가 잘 되네요. 이렇게 속에 이렇게 어린 새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이런 새순들,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꽃이 피고 그런 거죠. 어머나, 어머나, 미안, 미안. 잘안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, 잘 떨어지는 대부분 잘 떨어지고 있어요. 이렇게. 조금 작은 아이들은 그냥 붙여둬야 되겠어요. 그리고 심어서 또 동생네 정원으로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애들은 조금 꽃 피는 아이들은 좀 추울 때 춥고 좀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만 애들이 좀 꽃도 잘 피고 그러거든요. 너무 같은 온도에 있어 버리면 애들이 꽃필 생각을 안 하죠.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어 이거예요. 그래서 이만큼 많아요. 하나씩 떼놓으니까 엄청 많죠? 이렇게 떼놓으니까 진짜 떼서 심으면 정말 붙여놨을 때보다 훨씬 이쁠 것 같아요. 하나씩 심어볼게요. 흙을 조금 더 담아두고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뿌리가 있는 아이들은 하나씩 심고요. 조금 뿌리가 엄청 약한 아이들은 그냥 두 개씩 심어볼게요. 이분이 널찍하다 했는데 이렇게 또 뜯어보니까 그렇게 넓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아유, 요렇게 막 심었습니다. 흙은 제가 제라늄 심는다고 만들어 놓은 산흙에 마사랑 좀 섞고 또 우암도에 이 흙이 우암도의 흙이에요. 우암도의 흙이랑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.
우암도의 흙은 이게 굉장히 이 마사 성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써보니까. 그래서 위에 그냥 야생 이 화분 위에 이게 마무리 마사토처럼 마감 마사토처럼 이렇게 지금 덮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초록초록하니 또 괜찮죠, 나름대로. 얘들이 또 뿌리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작은 분에 갇혀 있는 것보다. 이렇게 심는 것이 훨씬 제가 보기엔 좀 나을 것 같아요. 우리, 예. 보시는 분들은 어떠실지. 예. 조금 시원해 보일 것 같아요. 조금 더 시원해 보이나요? 오, 초록초록하니 나름대로 이쁜 것 같아요. 자리 잡으면 또 햇빛 잘 드는 곳으로 보내서 또 여름 잘 나고 또 내년에 또 이쁜 꽃 피도록 꽃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어요.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면 아무래도 제약이 많아요. 햇빛도 그러고 바람도 그러고. 이렇게 설랑 분리해서 심었습니다. 어떤가요? 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뻐 보입니다. 옆에 비치는 제라늄도 이쁘지만 이 초록이도 참 이쁜 것 같아요. 털이 뽀송뽀송하니 예, 그렇게 있는 설란이었습니다. 설란 분리해서 심어줬습니다. 더 건강하고 더 이쁘게 예, 자라줄 거예요. 그쵸? 예,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